후라이팬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마루에 여기 찍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서랍 보니까 그 마루 보수하는 요 크레용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색이 제일 비슷한 걸로 여기다 녹여가지고 할 건데 인두 대신에 집에 있는 요 글루건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충분히 달궈졌고요. 이제 이물질을 물티슈로 한번 닦을게요. 이렇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게 그나마 그 색깔이 제일 비슷해요. 그래서 요거를 요기다 한번 녹여볼게요. 색깔을 좀 맞추려고 제가 크레파스를 갖고 왔어요. 이렇게 굳게 놔둬볼게요. 요 칼로 긁어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면적이 좀 좁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쓰던 요 헤라를 가져왔습니다. 이걸로 한번 긁어볼게요. 다 긁어진 것 같고요. 요 틈은 다시 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휴지로 한번 닦아볼게요. 살살 문질러 줍니다. 살짝 티는 나긴 하는데, 요 정도만 돼도 찍힌 게좀 보수가 된것 같아요. 얘 마루 요쪽에도 좀 찍힌 자국이 있네요. 여기도. 이렇게 해놓을게요. 자, 여기 이제 다 굳었거든요. 근데 거의 안 보여요. 근데 일단 긁어낼게요. 티가 안 나가지고 제가 연필로 해놨는데 여기입니다. 여기 자세히 보면은 네, 거의 티가 안 나죠. 이렇게 봐도 이쪽에도 이제 찍혔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보수를 할게요. 요쪽도 이제 다 굳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.
그런 다음에 마른 휴지로 이렇게 한번 쓱쓱 해서 문질러 주세요. 자, 이쪽도 보수가 끝났습니다. 이 현관 앞에 여기도 찍혔는데 이것도 하는 김에 할게요.